캔디로 비누 만들 거니까 60g으로 제가 가루를 내볼게요. 가루는 그냥 갈아주면 됩니다. 색깔 이쁘고 얘가 비누가 그 산초 비누는 초록색으로 나와요. 되게 이쁘게 나와요. 이거 만들어 봅시다. 조금 아직 얘를 열었을 때 이게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, 이렇게. 얘를 톡톡 쳐주는 거지. 이게 입자 여기 뚜껑에 있는 게 더 고와요. 장난 아니죠? 이게 산초 60g이야. 라떼 산초 라떼 한번 해먹을까요? 비누 만들 때도 산초 향 나요. 이거 산초 빵을 만들어도 되고, 오늘은 비누 만들 거니까 입자가 되게 곱죠. 이 정도 곱게 해도 비누 쓸 때는 스크럽 효과가 있어서. 산초 가루 이게 60g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100원이야. 이제 불에다가 얘를 녹여주는 거예요. 자, 여기다가 이게 이제 이 잔열로 인해서 얘가 뜨겁잖아요. 그래서 이 안에 덜 녹인 게 있어도 이 작업하면서 얘가 녹아요.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녹을 건데 가장 먼저 글리세린 30g. 30g, 1kg에 30g이니까 얘가 30ml, 그러니까 3kg잖아요. 그러면 한 90ml 넣어야죠. 근데 90ml보다는 한 90ml까지는 안 넣어도 돼. 한 80ml, 60ml. 일단 저어주고요. 비누는 얼마나 오래 젖느냐. 예전에는 핸드믹서 쓰지 않을 때는 사람이 다 저었거든요. 비누 향기 나죠? 아니, 산초 향기. 풀어주고,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, 산초 기름이 들어갈 거예요. 산초 기름. 그 다음에 산초 기름. 근데 이제 지금 얘가 온도가 되게 뜨겁잖아요? 그러니까 좀 저어주면 온도가 내려가죠. 그때 이제 기름을 넣어야겠지. 산초 오일도 30ml 넣어줄게요. 산초 오일 30ml. 비누 3kg. 라벤더 30ml 에센셜 오일. 넣고 이제 저 이 기계를 사용할 때 주의점은 뭐냐면 이거를 거품을 너무 많이 내면서 하면 안 돼요. 이렇게 그거 혼합하는데 의미가 있네요. 이걸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띄우면 거품이 막 생기는 거예요. 이렇게 하지 말고 거품이 안 생기는 거예요. 사람이 한 30분을 저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얘는 한 2, 3분만 저으면 되잖아요. 초록색 이쁘다.
잘하시는데? 그리고 얘가 지금 거품이 났죠. 얘를 알코올이거든요. 에탄올. 그럼 이 거품이 사라져. 마법처럼. 산쪽 이름. 이게 따뜻한 우유에다가 하면 어때?